최고를 만드는 아주 작은 힘. 평범한 고교 야구 선수였던 제임스 클리어는 친구가 실수로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아 심장이 세 번 멈췄으며 뇌가 부풀어 오르고 왼쪽 눈알이 튀어나오는 사고를 겪습니다. 이후 몸은 천천히 회복했지만 야구 선수로서의 삶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후 제임스는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임스는 남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할 때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습관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공부 습관과 근력 훈련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은 제임스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켰고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습관의 중요성에 열광하고 있고 습관의 힘을 강조하는 책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습관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작은 습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를 세울 때 더 건강하게 먹어야지, 글을 많이 써야지 라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습관 만들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습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워도 자꾸 미루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2분 규칙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마음이 급하여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서 나중에는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2분 규칙이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2분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읽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분 규칙에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5단계의 습관 관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목표가 마라톤이라면 첫 관문은 2분 규칙에 따라 운동화 끈을 묶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관문이 습관이 되면 다음 관문으로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000보 걷기, 5km 달리기, 마지막에는 마라톤이라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목표라도 운동화 끈 묶기라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클립 전략으로 좋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의 신입사원 다이어스 미드는 입사 후 매일 아침 클립 120개가 들어있는 통 한 개와 빈 통 한 개를 가져다 놓고 영업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이 가득 든 통에서 클립 한 개를 빼서 빈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렇게 빈통에 클립 120개를 채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단 18개월 만에 다이어스 미드는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립 전략을 이용하여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꾸준히 쓸 수도 있고 매일 푸시업 한 세트를 꾸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로서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습관 추적이라고 합니다. 습관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어 습관적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전 한 개로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전 한 개가 열 개가 되고 백 개, 천 개, 만 개가 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변화 하나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변화는 미미하지만 결과는 놀랍다.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